하나, 둘, 셋. 짠! 이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역사박물관 앞인데요. 저는 사실 뭐 핫플레이스도 좋아하고 맛있는 집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막 그렇게 즐겨서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누가 데려가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긴 하지만 그래도 전시는 재미있는 게 있으면 찾아가곤 한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갈 테니까 저랑 같이 구경해봐요. 따라오세요. 우선 여기 앞에 전시물이 몇 개 있어요. 저기 전차도 있고 그리고 여기 분수대라고 하는데 수선전도라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수선전도는 제가 알기로 수도의 지도, 서울의 지도라는 뜻이죠.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가볼게요. 오늘 제가 온다고 소문이 났는지 저기 비둘기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또 제가 온다고 이렇게 환영해주네요.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관람을 시작해야 되니까 조용조용하게 봐야 돼요. 서울 오늘 그리고 내일. 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서울, 500년 왕도를 세우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임금이 천명을 받고 일어나면 도읍을 정하여 백성을 안주시킵니다. 한양의 형세를 보건대 산수가 아름답고 사방의 거리가 균등할 뿐만 아니라 조은으로 전국의 조세를 거두기 편하니 영원한 도읍으로 삼는 것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조세를 거두기 편해서. 이 작품은 서울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전기 한양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래요. 진짜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네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좀 더 그리고 자세하게. 용비 어천가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의 창업을 125장에 걸쳐서 노래한 서사시를 한글로 엮은 최초의 책입니다. 용비 어천가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 태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후손 다녀갑니다. 이 씨는 아니지만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이 씨거든요. 뭔가 반갑네요. 조선 팔도 고금 총람도라고 각 지역에 대하여 중요한 유적과 인물 등을 기록한 인문지리 지도래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저 시대에 안 태어나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서울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 여러분 이거 알고 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가 한양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서울이라는 용어는 수도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이고 한양은 지금의 서울 영역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인 셈이래요. 한편 수선 역시도 서울을 가리키는 명칭이었대요. 아까 입구에서 수선전도 봤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지도라고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왔어요. 여기서부터 임진왜란 내용이 나와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1592. 저희 그렇게 외웠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새롭다. 뭔가 복습하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그 박물관에서는 막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뭔가 아는 거 나오면 되게 반가워요. 조선 후기, 이제 후기로 왔어요. 한양의 번영입니다. 와, 여기도 굉장히 큰 무언가 있는데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는 건가 보다. 와. 거리 모형도 이렇게 재현해놨어요. 한양의 북쪽 마을, 북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북촌 사내부는 부귀와 권세의 상징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자 동네였다라는 거죠. 부럽네요. 저는 학문에 그렇게 큰 조예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였다면 열심히 밭을 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혹시라도 양반집이었다 하더라도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분명히 던지고 나왔을 거예요. 전 자유분방하니까요. 이렇게 화살표로 아주 친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전문직의 마을 중촌. 아까 북촌이 되게 그 부유한 동네라고 했잖아요. 여기 중촌은 전문직 관리나 관청에서 근무하는 서리인 경하전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래요. 여기 박씨가 나오네. 무한박씨라고. 독일어 전공자가 있다고요. 이 시대에.
이제 남촌에 대한 설명이에요. 남촌은 선비의 마을이었대요. 남인을 비롯하여 소론, 소국 등 대체로 권력에서 소외된 가난한 선비들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되게 서럽지 않나요? 왜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제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상품 유통의 중심지 마포. 이렇게 스크린으로 또 마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강 이야기가 나와서 배가 있는 건가?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전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시실부터는 대한제국기예요. 여기 고종 황제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멋있다. 최신식이야.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서양 문물 전시가 많이 되어 있네요. 이때부터 사진이 많이 남았나 보죠? 그다음은 이제 황성의 꿈. 이름부터 좀 슬프지 않나요? 황성의 꿈.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이들 여러 요소를 아울러 서울을 전통과 근대가 조화 속에 공존하는 도시로 개조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이 대한제국의 도시 개조 구상을 좌절시켰다고 합니다. 나쁜 한구단에서 대한제국의 황제가 즉위식을 거행했다. 한구단이라는 장소에서 즉위식을 했나봐요. 아, 여기가 한구단을 재현해놨나봐요. 근데 저는 삼전시실로 바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대한제국 지나서 일제강점기 왔어요. 쌀 17가마에 팔린 서대문이래요. 일제는 전차를 복선화한다는 미명하에 서대문을 경매에 붙였대요. 남의 물건을. 자, 이렇게 해서 빼앗긴 서울 경성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위에 이제 번호별로 건물 이름이 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 빨리 넘어가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식민통지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항일운동을 시작했죠. 3.1운동, 60만세운동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사실 서울의 그런 역사를 보러 오는 목적이 크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정리돼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또 눈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면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나아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오시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다시 막 생각이 나요. 지금 3.1운동부터 60만세운동, 신간회 창립, 김상옥 의사 폭탄 투척 뭐 이런 얘기 다 알 수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도 있네요. 한거 영화 보면은 유관순 열사님의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영화 생각하면서 보면 또 마음이 저리죠. 사실 1전시관부터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봤는데 전시관을 옮겨 올수록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한양 구락부당. 구락부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봐요. 이제 4전시관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해방과 전쟁기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했죠. 광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얼마 안 지나서 발발했잖아요. 그때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곳이에요. 8.15 해방 후에 이제 경성에서 서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해서 폐허가 된 서울이라고 이름이 또 있다가 다시 일어서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후에 이제 다시 재건축하는 거죠. 되게 난리인 교복이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그죠? 이 차이나카라.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옛날에 포스터들이다. 여기는 뭐지? 공사 중입니다. 이거 포크레인인가 봐. 우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또 여기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개발합니다.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는 한강은 서울의 경관과 도시 구조, 서울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처럼 한강은 해방 이후에 서울의 성장을 상징하며 그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자, 이제 1970년대로 넘어왔어요. 여의도를 서울의 맨해튼으로 만든다고. 그렇구나. 70년대 시작인데 되게 발전하고 멋있는 옷이 막 있어요. 제가 90년생인데 20년 전이잖아요. 태어나기 전. 지하철도 생기고 이제 80년대. 80년대 컴퓨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예전에는 여러분 모니터가 이렇게 뚱뚱했다고요. 아세요 이거? 386 세대 막 이런 거? 물론 저도 안 써봤어요. 저도 80년대생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호돌이 있어요. 호돌이. 호돌이잖아요. 서울올림픽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 88올림픽 때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그래도 저는 호돌이를 알고 있어요. 2002년에 서울 인대떡 전문집이래요. 도심의 뒷골목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막걸리 한 잔 주세요. 족발 팔고요. 여기 녹두 빈대떡 팔고. 족발 되게 비싸다 이 시대에. 지금이랑 되게 물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비싸네. 고단하고 진솔한 삶의 흔적을 증언하는 현장이래요. 여기도 뭐가 하나 있어요. 서초 사모아파트 구동 땡땡땡호래요. 신뢰합니다. 여기 이제 자녀가 있는 그 주인분이신 것 같아요. 거실이고 저기 베란다도 있네요. 이 뻐꾸기 시계 되게 오랜만에 본다. 저 아기 때 있었던 건데. 저기 뻐꾸기가 항상 고장나면은 뻐꾸기 저렇게 문이 열려있거든요. 세월의 흔적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이제 그 탕비실 같이 쓰는 데인 것 같고. 잘 봤고요. 진짜 볼 거 많다 근데. 아, 혼자 오기 뭔가 아쉽네요. 친구들 데리고 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우와 대박. 뭔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타면 밑에 도시들이 되게 작게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나온다 나온다. 저는 지금 서울 위에 있고요. 제가 담았어요. 와, 여기 사진 서울 파노라마 사진이 있어요. 진짜 다르다. 잘 봤습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한 10분 이내로 걸어가면 도니문 박물관이 있대요. 그래서 전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니문? 도니문이 뭐지? 가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 되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고즈넉하고 서정적이고 좀 비단스럽지 않나요? 딱 여기 골목부터 심상치 않아요.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에요, 여기가. 재현해놓고 현재 진행형 마을이래요. 여기 되게 크다. 우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와, 여기 이발소를 재현한 곳이래요. 신기하다. 눈으로만 봐주세요. 네, 눌러볼 뻔했어요. 알까기 금지. 잘 봤습니다. 여긴 서대문 사진관이래요. 아, 여기 진짜 하는 사진관인 거예요. 몰랐어요. 귀엽다. 슈퍼마리오. 여기 2층에 만화방 있대요. 제가 한때 버블버블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 엄마랑 맨날 대결했다고요. 컴퓨터 게임으로 저희 엄마한테 졌어요. 저희 엄마 되게 게임 잘하셨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세문안 극장이에요. 영화를 보여주나봐요. 공짜래요. 아, 지금 포탑 하고 있대요. 극장에서 진짜 영화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 마을이구나. 여기 골목도 너무 예뻐. 여기서 사진 찍어야지? 이런 거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이런 거 남겨놔야 된다고요. 뭔가 귀엽잖아, 골목골목이. 가볼까요? 나만 몰랐던 장소인가 봐. 이게 바로 뉴트로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뉴트로가 유행이라면서요. 옛날 것과 최신의 이렇게 융합? 합성? 콜라보레이션? 그런 거죠. 여기 너무 예쁘다. 진짜 여기 완전 데이트 장소네요. 친구들이랑 와도 되겠다.
잠시 실례합니다. 우성의 서쪽 대문이 돈이문이래요. 이제 알았어. 세상에 이렇게 잘 돼 있다고? 그럼 우리가 여기 돈이문 전시관에 있고 아까 서울 역사 박물관이었고 주변으로 싹 돌 수 있는 그런 산책길이에요. 되게 볼거리가 많네요. 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스스로와. 어머 세상에. 신라전 여관에 그런 물품들인가 봐요. 아 진짜 옛날에 그 노란장판이잖아요 여러분. 어 맛있겠다. 어 여기 있다 포스기. 금전 등록기. 어머 세상에. 삼성권에? 아 이거 뭐지? 여기 인물들을 얼마나 알까요? 자 이렇게 전시를 보고 나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면 마음이 뭔가 꽉 찬 기분이 들어요. 보통 문화생활이라고 하면은 뮤지컬이나 영화같이 생동감 있는 걸 생각하는데 가끔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우리 역사를 기억하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오셔서 예쁜 사진도 찍고 SNS에 업로드도 하고 저도 오늘 되게 예쁜 사진 찍었거든요. 제 SNS 놀러오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